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였고, 낮 최고 기온은 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를 표방한 바른정당이 오는 24일 창당을 앞두고 시도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와 달리 경북은 새누리당 현역 의원 탈당자가 한 명도 없고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 비박계 강석호 의원도 탈당을 보류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는 새로운 보수 정당이 출범하면서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4선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시당 위원장에 선출됐고, 유승민 의원은 오는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대구의 아들 저 유승민이 이번에 큰일 할수 있도록 동지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경북 지역도 오는 22일 도당 창당을 앞두고 동부권을 마지막으로 4군데 발기인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친박 내려꽂기로 총선에 대패했고 탄핵 사태를 유발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으로는 상처 입은 보수층을 모을 수 없다며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친박 패권주의를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바른 정당은 책임 있는 정당, 따뜻한 정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북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13명의 의원 중 탈당 의원이 없습니다. 탈당 영순위로 꼽힌 비박계 강석호 의원도 탈당을 보류했습니다. 4개 군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군의원들이 국회의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탈당을 배신으로 느끼는 지역 정서를 이유로 탈당을 만류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정 전에 지역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지역민들의 민심을 한번 듣고 그다음에 막 어떤 결정을 또 상의를 해서 내릴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역 경가에서는 반기문 대선 후보가 어느 당과 손을 잡을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여부가 새누리당 아승인 도내 정치판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병석 전 부의장은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도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징계 대상이었지만 최근 자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외무상이 어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망언한 데 대해 규탄 성명을 내고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드러내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뜻은 좋은데 장소만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독도는 고려해보자며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단 차가운 이성으로 지속 가능한 대책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지난 9일부터 운항이 통제됐던 포항 울릉간 정기 여객선 운항이 열흘 만에 재개됐습니다. 대저해운은 여객선 선라이즈호가 오늘 새벽 4시 반 승객 364명을 태우고 포항에서 울릉도로 출발했으며 열흘간 뱃길이 끊기면서 800명이 넘는 대기 승객이 있어 오늘 하루 3차례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울릉 구간에선 2,300톤짜리 대형 여객선 선플라워호가 운항 중이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정기 점검을 위해 휴항하면서 330톤짜리 여객선 선라이즈호가 대체 투입돼 운항하고 있습니다. 태성해운이 내일 시험 운항을 시작으로 오는 21일부터 포항 울릉 노선에 본격적으로 취항합니다. 태성해운의 우리누리 1호 출항 시각은 울릉도 오전 9시,
포항은 오후 2시 30분으로 기존 대저 해운과는 30분 차이여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태성 해운은 대저 해운이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됐는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복수 경쟁 선사를 원하는 울릉 주민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재공모에 나서 최근 조건부 면허를 내줬습니다. 포항 삼척 간 동해선 철도 가운데 포항 삼척에서 영덕 구간, 삼척에서 영덕 구간에 올해 모두 4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는 올해 포항 삼척 간 동해선 철도 건설 공사에 모두 5,0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2020년 완공 예정인 2단계 구간 삼척에서 영덕 구간에 3,96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합니다. 1단계 구간인 포항에선 영덕 구간 마무리 공사에는 올해 1,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성덕대왕 신종 종각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종각 4개 기둥의 철판을 보강하고 상부에 기둥을 연결하는 테두리보를 설치해 특등급 수준의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올해 예산 20억 원을 확보해 종각 외에도 각종 전시물을 고정하고 지진 진동을 줄이는 면진 받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9개 YMCA는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권을 18세까지 확대하는 것을 지역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YMCA 협의회는 국방과 납세, 근로와 교육의 의무를 지닌 만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만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1월 임시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올해 대선부터 18세 유권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포항 지역 예비 중학생 4,400여 명에 대한 학교 배정 추첨이 마무리됐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어제 입시관리실에서 추천관리위원과 학부모,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7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전산 배정 추첨을 실시했으며 배정 결과는 오는 20일 각 초등학교로 통보됩니다. 포항교육청은 무엇보다 출신 초등학교의 인근에 중학교 배정을 원칙으로 했으며 포항 5천 지역의 경우 학부모가 원하는 5천 지역의 중학교를 3지망까지 지원받아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포항 영일만항 앞 해상에서 부산선적의 110톤 예인선 쥐호 기관장 73살 윤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입항 후 1시간 동안 기관장이 보이지 않자 선장이 인근 선박 선장과 함께 윤 씨를 찾다가 해상에 떠있는 기관장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시 40분쯤 포항시 양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두 대가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전복된 차 안에 갇혀 있다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100대 기업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7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2017년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100대 기업 발표에서 안전 성과와 폐기물 재활용, 최고 경영자 대비 평균 임직원 임금 수준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35위에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